안녕하세요. 책방 별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용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글귀들을 책에서 찾아서 오디오북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김미경.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2년 전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자신도 아이들을 위한 영어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적극 응원했어요. 1년쯤 지나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새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미 레드오션이 돼서 제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은 지금도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저곳에 내 자리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텅텅 빈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될 만하다 싶으면 출퇴근 시간 지하철처럼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려요. 그렇다고 지하철을 안 탈 건가요?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타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단 지하철을 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깨부터 밀어넣고 몸을 구겨서라도 지하철 안에 발을 디뎌야 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나 한 명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시작은 그 시장에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어차피 사람이 몇 없는 곳은 안 될 곳인가 싶어서 불안해서 안 들어가요. 그럴 바엔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잘 될 곳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제가 지금부터 영어를 배워서 60살 이후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는지 몰라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적으로 동기부여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나이 60에 도전하겠다니 그럴 만도 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번 생엔 절대 못해요. 때마침 오랜 꿈을 펼치기에 지금처럼 최적인 때가 없어요. 지난 몇 년간 매일 영어 공부를 해왔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외국인 저자와 인터뷰도 해봤고요.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가 진짜면 언어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전 세계에 동기부여 강사가 많은 게 어때서요? 김미경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김미경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건 빈자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빈자리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느냐예요. 이미 늦었다고, 내 자리는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듯이 비집고 들어가 내 자리를 만들면 돼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내 운에 힘을 실어주세요. 올해 준비해온 대답. 김영하. 자기 안의 어린 예술가를 구하라.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처받기 쉬운 어린 예술가가 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어린 예술가를 데리고 예술학교에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새로운 예술을 알아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게다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곳을 박차고 나가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픈 충동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 두꺼운 껍데기로 방어막을 둘러친 얼치기 애늙은이 평론가들은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를 노리고 있다. 사자가 치타 새끼를 물어주기듯 그것은 그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동료들에게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일단 여기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겹겹의 방어막으로 단단히 자신을 감싸 끝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정신적 불구가 되지 않도록 잘 아끼고 보호하여 그를 학교 밖으로 무사히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타인의 재능을 샘내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 훗날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가 활동을 시작할 때 양분으로 삼고 그 어린 예술가의 벗으로 키우라.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 뉴시하 옹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자신을 멋있게 보든 초라하게 보든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날씨도 좋고 주가는 오르고 차는 깨끗이 세차해 윤기가 나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저녁 식사도 괜찮았다면 스스로 굉장한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늘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과 상황들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 쓰면 정작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힘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힘은 없지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중일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당신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으로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신 삶의 변함없는 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걷어버리거나 이겨내야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솔직하게 마음속 말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이 주는 이런 배움들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경이롭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꿈꾸던 삶을. 지금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